우리나라 평균 경유 가격이 14년 만에 휘발유 가격을 뛰어넘었습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촉발된 유럽발 석유 제품 수급난 영향 때문인데요. 불똥은 코로나19의 긴 터널에서 벗어난 전세버스 업계를 직격하고 있습니다. 2년 만에 단체 여행 문의가 들어오고 있지만 경유값 폭등에다 버스기사 구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 기뻐하기는커녕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한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의 한 주유소입니다. 경유값이 1리터에 1,925원으로 휘발유값 1,875원보다 50원 비쌉니다. 경유를 사용하는 영업용 화물차나 버스 운전자에게는 엄청난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두세 달 전보다 한 두 배 정도 기름값이 그 정도 체감으로 느껴지는. 그냥 자영업자인데 예. 아무래도 좀 피부적으로 좀 많이 느끼죠. 예, 예. 부담스럽죠. 예.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5월 12일 기준 전국 주유소 경유 평균 판매 가격은 1리터에 1,952원으로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 1,948원보다 더 높았습니다. 국내 경유 가격이 휘발유 가격을 넘어선 것은 지난 2008년 6월 이후 14년 만에 처음입니다. 경유값 폭등은 전세버스 업계에 큰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2년 넘게 영업을 하지 못해 보험료라도 줄이기 위해 번호판마저 행정기관에 맡겨놓은 상황인데 이제 연료값까지 걱정해야 할 처지가 됐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최근 단체 여행 문의가 조금씩 들어오는 등 코로나19 이후 2년 만에 매출이 회복되기를 기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유값 폭등이라는 복병을 만난 겁니다. 운행하면 할수록 적자이기 때문에 1,300원 일대도 현상 유지를 겨우 했는데 600원은 18억이라 하면은 회사를 앞으로 경영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회사를 떠난 운전기사를 다시 구하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경유값 폭등 현상은 국제 경유 수급 상황에 변수가 생기지 않는 이상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게 업계의 전망입니다. 경유값 폭등은 전세버스와 같은 상업용 차량뿐만 아니라 굴착기, 레미콘과 같은 건설 장비 업계에도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여 정부 차원의 지원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